우리 후보가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구도를 의심했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결합이 되어가고 있다. 근데 저희는 경선을 여론조사로 한 게 아니라 한정된 선거인 날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어요. 과대표집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는 아마 또다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또 조정기를 겪을 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지지층이 동요할까 봐 제가 앞장서서 찬물을 좀 끼얹고 있습니다. 저희 100분 토론이 코리아 리서치에 직접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요. 국민의힘 경선 직후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도 시점상 중요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유권자 1,000명에게 물었는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겁니다. 내일이 만약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 과연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고요. 32.2%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7.3%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로 일단 나왔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이런 판세들을 보시는지 이준석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선거 판세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기고 있어도 지는 것처럼 선거에 임하라고 저를 정치에 영입하신 분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봤던 모름 무응답 투표 15%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판세가 좀 결정되어가는 양상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경선을 앞뒤로 해가지고 과대표집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 후보가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특히 세대 분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의심했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결합이 되어가고 있다. 그 수치상으로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20일이 이제 남았고요.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기간에 한 달은 수많은 또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로 50%를 반영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 여론조사가 4명의 후보들께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있죠. 근데 저희는 경선을 여론조사로 한 게 아니라 선거인 단을 미리 뽑아가지고 한정된 선거인 단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내부에 잡음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불리한 면이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그것은 이제 극복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미리 이런 컨벤션 효과나 아니면 과대표집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는 한 2, 3주 뒤의 기간 동안에 아마 또다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또 조정기를 겪을 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지지층이 동요할까 봐 제가 앞장서서 찬물을 좀 끼얹고 있습니다. 예방주사 백신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왜 후보 길을 꺾냐고 할 텐데 예. 미리 찬물을 좀 쳐둬야 됩니다. 이렇게. 네. 뭐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께서 저렇게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제가 항상 일관되게 저 스스로부터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성장하신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 한 번도 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를 시켜준 분 아닙니까? 공정과 기득권의 사회를 기회의 시대로 나라로 바꾸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서울법대를 가서 검사로 쭉 오신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까지. 2,500명의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됐다는 것은 갑 중에 갑이고 출세한 기득권 중에 기득권입니다. 그럼 왜 너희들이 뽑았냐 그러면 할 말 없죠. 저도 뭐 그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자기 모순이 있고 네.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후보로 나와서 말씀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윤석열 후보를 놓고 그렇게 말하면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어색하고. 그런데 저는 만약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검사로서 아까 2,500명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권력 추종적이고 실제로 뭐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검사 생활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은 아마 송 대표님 말대로 주류의 삶. 또 물론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비주류 여창이 넓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기억에 남는 수사들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의 그런 어떤 댓글 수사할 때 할 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한 수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까지 언급이 되는 것이지, 저는 검찰총장이라 해서 다 대통령 후보 만드는 거 아니고요. 결국에는 과정이 중요했고, 그 과정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개천용 스토리 또는 어렸을 때 가난했고 이런 스토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다른 형태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